끝난 어느 구촌의 상동검도관. 남의 칼로 안마하고 있어. 이게 소도가 되게 시원해. 그 약간 스님들이 그거 하고 있지 않냐? 그건 안마하는 게 아니라 명상. 아니 막 때리잖아 그걸로. 난 소태도 이도류의 아웃이다. 야, 긴 거보다 그걸 또 잘 쓰는데? 왜냐? 내 팔길에 딱 맞기 때문에. 걔가 걔지? 그 칼집 하나에서 양쪽으로 칼 두 개 빼는 애. 머리 까맣고 거묵하네. 약간 흑화했어, 리던데. 막 그거 맞아 맞아. 흑화한 거 기억난다. 한번 해보자. 검도의 룰로 저희끼리 대련해보는 건 재밌긴 했지만 정말 소태도 두 자루가 쓸모 있을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. 소태도 이도류 6년! 날이 있는 검. 칭!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. 날이 있는 검으로 하면 결과는 항상 달라질 수 있다. 그래서 네. 마침 이번에 4단이 되신 한참 무서울 때죠. 그쵸. B급 칼잡이님 나와주세요! 오! 연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네, 검도는 안 되고 연기만 해요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단! 드디어 4단의 승단에 성공했습니다. 와, 혹시 바람의 검심 좋아하시죠? 맨날 콘텐츠 하시나요? 아 예, 저는 B급 캔신이죠. 그 중에 혹시 아웃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? 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아웃이는 이 소태도를 쓰는 캐릭터인데 캔신한테 좀 처맞긴 하지만 강력한 캐릭터입니다. 본능적인 투명 여자 닌자. 네. 난 닌자지 검객이 아니야. 태도 두 개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살짝 짧게. 실제로 검끼리 마주해보니 짧은 무기의 불리함이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. 자, 오시가 캐신 한 번도 못 이기거든요. 아, 청상용 텀에 아마 쳐발렸던 거고. 자,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대련으로 넘어가 보시죠. 제 무기가 길기 때문에 상대 공세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. 멀리서 찌르기 공격이라든지 그런 선의 기술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이런 기술들은 너무 예상이 돼서 뭐 어떤 무기든 잘 막히는 것 같아요. 거리가 짧아 보여요. 제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위압감이 없었습니다.
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. 한번 해보죠.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. 오, 이쪽은 날이 있다.